와이프 친구들이 집들이 온답니다. 아, 그래서 예, 그래서 인도 사람이니까 인도 카레 해야죠.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맛있었어요. 그렇죠. 맛있을 것 같아요. 오셨구만. 아, 드디어 손님들이? 네. 오, 많이 왔네요. 뭐. 아니, 클럽 하는 거예요. 집 편하게. 아유. 신의 집. 참 행복해 보여요. 행복한 거예요. 자자하네요. 아, 예. 열심히 살겠습니다. 완전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요리 잘한다고 몰랐는데. 엄청 잘했어. 잘해요. 형이 저걸 다 했단 말이야. 정말 배신감이 드겠네. 이 양파는 많이 들어가야 맛있어요. 시도. 얼마나 뭐 이렇게 잘 찍어 먹네? 여러분 덕분에 우리가 결혼했습니다. 친구들이 또 많이 도와주었어요. 옆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봤잖아요. 투멀 누나 결혼하려고 막 엄청 노력하고 그랬던 거 봤는데 아 진짜 결혼해갖고 사는 거 보니까 진짜 근데 형이 형 운다. 운다 울어 아, 눈물 왜 이렇게 힘들게 쓰여서 아, 진짜 우는데 아, 안 울어요. 형이 누나 좀 많이 좋아하긴 좋아했어. 너무 많이 좋아해요. 제가 말도 안 했어요 예전에. 좋아하는데 말도 안 누나 알잖아요. 어, 내가 다 알지. 일부러 말 안 한 거. 만나면 어색해질까 봐. 못 만날까 봐. 나는 왜요? 옛날에 얘네 둘이 테이블 밑에서 둘이 손잡은 것도 봤어. 아~ 친구들은 다 알아요. 원래 남자가 더 좋아하면 행복하게 더 잘 사니까. 좋아한다는 거 알았어요? 네, 눈이 달랐어. 사랑은 못 숨겨요. 그 눈빛에 그 사랑이 가득한데 왜 다들 눈치를 못 채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다가 변생 혼자 있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깔끔하게 말을 하자고 그래서 말을 했어요. 좋아한다고. 본인이 웃어요. 기다렸다는 얘기죠. 네, 알고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투물이 항상 자기가 이제 정말 잘 결혼을 했다, 뭐 전생에 뭐 좋은 일을 했다고 아,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래서 처음에는 나도 그래, 좋은 사람 만난 거야. 그래서 자기가 나를 잘 고른 거야. 그랬는데 이제 계속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내가 결혼을 잘한 거 같아. 너무 와, 고맙게도. 땡 잡았구만. 네, 그치. 땡 잡았더라. 우리 현재 9명이에요. 어머, 9명이에요? 대단하네요, 완전. 네. 남자만 7명이고, 딸은 2명. IT 나와가지고. 한국말 표현하면 인도 IT 회사에서 뭐 한국 회사에서 쉽게 취직될 수 있어가지고 지금 한국말 배우고 있습니다. 못했어요. 일주일 원위 칭찬. 아니 오늘 투물이 형이 밥사 주는데 뭐 먹고 싶어? 네가 뭐 먹고 싶어? 아, 삼겹살 좋아가지고. 드디어 현재끼리 모이는 거죠? 네. 야, 손다. 오랜만에. 우리가 이렇게 같이 밥 먹는 게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먹기 전에 누구한테 감사해야 되니까? 동물이한테. 이걸로? 오늘 내면사면한테 감사하고. 맛있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조금 먹어. 많이 먹지. 자, 이제 시작합니다. 여전한데요? 녹슬지 않았는데요? 네. 방금 뒤에 넣었다. 네. 잘 말해주시네요. 오케이, 이거 바로 마이 형입니다. 예, 술 먹으면은 와투르 말이 너무 많아져요. 아, 진짜요? 장난 아니에요. 행님 소리만 많아져요. 가끔 이렇게 먹었어요. 저도 집에 가면 심심해요. 이렇게 먹고 싶다. 먹자고요. 소주 한잔 먹고 싶었는데 혼자 먹기가 좀 그러잖아.
또 형아랑 같이 먹으면 좀 얘기도 많이 하고. 그치. 뭔가 최소희 씨 시간만 기다리는 것 같아요. 형님 나왔다. 형님 많이 소원했나봐요. 이제 좀 손이 좀 들어갔어요. 말이 너무 많아요. 하도 어릴 때부터 많이 풀어가지고 약간 칠두해요. 1% 형님 결혼하기 전에 진짜 잘해주는데 결혼하고 저는 저희가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러니까 본성은 생각 안 하고 와이프랑 생각하냐. 인간적으로 보면 약간 칠두하죠. 그 아들이 결혼하면은요 아들이 삐끗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원래 해주는 아들이 내 손에서 이제 나가버렸구나. 아토지가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새벽 1시에도 형 소주 한잔 하자고 하면은 제가 바로 내려오고 어디 있던 가고. 그럼 지금 할 수 없잖아요. 왜? 너 와이프랑 같이 있는데. 그래서 섭섭한 거죠 가끔. 서운하는 거죠 가끔. 어디 가요? 아토지 이사한다고 해서. 어? 이것도 떨어졌다고? 아니, 나 아니야. 아까 조심하라고 우리 그랬는데. 그러니까 나인데. 조심해야 돼요. 계절기사 향수 그리고 물이. 아유 뭐 안 탔으니까 다행이에요. 보면 난리 날 텐데. 아 그래서 그 프린터 계좌구나. 프린터 아니었어. 레자. 요는 이래서 빨리 하루만 잤대요. 깔끔하다? 깔끔하다. 좋죠. 이렇게 내면 같이 있고 든든하고 서로 농담하면서 이사하고 운동도 물론 되고 10만원 받았고. 신기하다. 여기 왜 오신 거예요? 장어 사야 돼요. 장어. 엄마가 장어 먹고 싶다고 해서 장어 사러 왔어요. 저는 안 좋아하는데 생신이니까 장어 신기합니다. 여기 오면은 신기해요. 시장 자체가. 신기해요. 시장 자체가. 인도에서 이런 큰 수산 시장 같은 거 있어요? 잘 없어요. 인도는 해산물 잘 안 먹어요. 안 먹구나. 네. 3만 5천 원에 1kg. 처음으로 봤어요? 네, 저는 그냥 징그러웠어요. 김처럼 생겼어요. 잘 팔아줘. 네. 맛있는데. 뱀처럼 생겼잖아요. 아, 근데 맛있잖아요. 근데 맛있어요, 먹으면. 와, 이거 뱀처럼 생겼어. 우와. 고맙습니다. 아버님은 제가 갈 때마다 항상 반가워하시네요. 생신 축하드려요. 예쁘다. 케이크예요? 네. 네. 지금 봐도 될까? 지금? 어, 이따 봐. 봐도 돼요.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예, 하락받기 전에 어머님한테 편지를 써주었어요. 어머님 한번 미래 계획을 적어오라. 그래서 제가 그 여덟 장 편지를 손으로 오랜만에 쓰니까 손이 아프더라고요. 어머님이 편지 보고 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기름을 하지 말고 그냥 굽고
엄마는 근데 장어가 오늘 하필 먹고 싶었대. 하위 먹으려고 그랬지. 하위? 응. 엄마가 먹고 싶어서 사오래매. 그거는 뭐야. 거짓말이지. 장어 나왔다. 장어도 사위 먹이려고 사오라고 하셨던 거예요. 음식에 맛있어요. 네, 어머님은 그냥 너무 많이 하세요. 요리 엄청 잘하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요리 진짜 잘하세요. 반찬 수가 요리 수가 몇 개예요. 자, 사위 정말 아들로 생각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생신 축하합니다. 노래는 잘 못하네요. 노래는 못합니다. 인간적인. 생신 축하드립니다, 어머님. 어때? 맛있어요. 인생에 이런 날 올 줄 몰랐습니다. 항우에서 오래 살았지만 아빠 먹기 물 갖다 줄까? 여기 밥자리나 이렇게 춘공원 이렇게 감정적인 시간이 생길 줄 생각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세 분한테 제가 고맙다고 말하고 살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일이 힘드면은 그냥 왜 이런 일 하고 있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새는 일이 힘들면 가족이 생겼으니까 힘든 점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국은 더 좋아지게 됐고 지금은 아예 제가 얼굴만 이제 인도 사람이고 아예 한국 사람이 돼버린 느낌이에요. 가장 당당한, 당당한. 내가 그렇게 구박을 쳐도 당당하게 찾아오고 그래서 제가 고집이 좀 세거든요. 고집이 있어요, 저도. 근데 저조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갖게 했어요. 저조보자. 이게 가장 사랑하는 딸을 투기로 저조보자는 저도 뭔가가 마음에 믿음이 생기니까요. 저는 두 분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잘 사는 사람처럼 되버렸습니다. 이렇게 좋은 아내를 받아서 정말 고맙습니다. 진짜 잘했어요. 예쁘다. 예쁘다. 가족이 생겼어요.